달리던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바꿉니다.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외제차 한 대가 측면을 들이받습니다. 김모 씨 등 10명은 모두 실선 구간에서 이런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.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면 보통 90% 이상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. 경찰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모두 같은 자동차 매매업체에서 근무하는 판매원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들은 자동차를 실제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. 특히 외제차가 사고 나면 외국에서 부품을 가져오는 동안 대체 차량을 빌리는 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나올 수 있어 보험사가 서둘러 수리비만 주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실선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마 많이 알고 있습니다. 보험 빌러들이. 차량 관련해서 보험료 적용되는 거, 그다음에 위반 사고도 많이 알기 때문에. 경찰은 김 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4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모두 9,400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에서 이들은 실수로 사고가 났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실선 구간에서만 사고가 반복된 점을 빌어 보험 사기가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.